우브드라는 곳 알아? 드럼만 보고. 우브드라는 곳이 약간 예술? 뭐 이런 아트, 또 컬처가 좀 센 곳이에요. 문화. 우브드 마켓 시장도 있고. 약간 인사동 느낌도 좀 나고. 발리 생각할 때 그 사진들이 나오면 그 중에 한 사진은 이 우브드에 있는 농밭. 농밭? 네. 먹는 거 좋아하지, 어쨌든? 네. 고기는 좋아하지. 고기 좋아요. 등갈비 좋아해? 좋아합니다. 오케이. 내가 인도네시아 찍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여기 가야 될지는 잘 모르더라고.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등갈비 꼭 가야 된다. 형, 물놀이 하고 나니까 배고파요. 안 그래도 내가 벌써 준비했어. 네. 아, 준비했다고요? 한번 봅시다. 나는 여기 오고 싶었는데 한번 봐봐. 비주얼 보소. 오호. 비주얼이 좋은데요? 야, 이거 무조건 먹어야지. 제가 여기서 표가 한 10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잊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밖에서 저렇게 굽고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 우와. 아, 맛있어. 아. 드디어 나의 고기 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 여긴 발리요. 아이, 밥을 손으로 먹게 하더니 자꾸 왜 연장을 뺏어요. 여기는 발리. 자. 이야. 아, 뭘 뿌려요? 라임. 아, 라임. 야. 아, 또 선수네요. 아,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아니, 에이, 이 시간에 이러면 안 되지. 방송이 좀 힘들게. 와, 이거 맛있겠죠? 맛있다. 근데 달콤해요. 리브 하나에 만 원이에요, 만 원. 그러니까 뼈가 좀 달아요. 그리고 달콤해요. 소스. 마키 소스. 와, 쭉쭉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너무 달면 칠리 소스, 삼바 소스 아니면 케첩이나 섞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는 거죠. 아, 이거 부대끼지가 않네. 생각보다 먹기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부드러우니까. 아, 잘 떨어지네요. 어, 뼈가 그냥 빠져. 그냥 빠져. 진짜. 원래 리버는 별로 상태가 안 좋으면요. 다 붓잖아요. 다 붓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야. 예. 아니, 진짜 맛있겠다. 소스가 엄청 맛있고 환상이고요. 엄청 맛있네요. 야, 벌써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시킬까? 한 판 더? 그렇죠. 이 정도면 왕이네, 왕. 발리의 왕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근데. 너무 부드러워. 널리 널리 알려라. 진짜 돼지고기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많이 먹었어. 구경이 맛있다. 와, 다 먹었어. 우브드 시내를 보면 진짜 여기는 어떤 마을인지 알지? 컬처 마을. 볼 게 엄청 많겠네요. 엄청 많아. 우브드 시장. 여기가 바로 우브드. 우브드를 안 왔다면 진짜로 발리로 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발리를 생각하실 때 진짜 휴양지, 뭐 그런 리조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발리는 사실 문화가 정말 알차고 너무나 매력 있어요. 왔었던 발리보다 여기가 뭔가 활기차고 사람들도 엄청 많네요. 살아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요. 이런 걸 보고 가서 사진도 찍고. 사원? 사원입니다. 짠,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발리 온 기분이 여기서 나네요, 형. 그래, 여기가 발리라고.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바로 노회장. 시장입니다. 시장이 바로 가깝네, 여기에요? 자, 여러분 여기가 전통시장이랍니다.
예. 자, 저와 함께 가시죠. 이것저것 예술 작품들 그런 것들이랑 뭐 잡화, 의류 아 여기 아이템들을 이렇게 해갖고 사면 되겠네. 보통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어디 가서 이제 수공예품 같은 거를 사오잖아요. 네. 대부분 발리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붓가 예술 마을이라고 했잖아. 그림, 페인팅이 되게 유명해. 이런 그림, 작품들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 이런 예술 작품들이 여기저기 있구나. 이런 그릇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거든, 발리에서.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고 가거든. 이런 거 하나,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거 근처에다가 그래. 해놓으면 이쁘겠다. I love Bali. 네. How much? Only one. 어? 하나라는 거겠지? 그치, 하나만. 25만 원. 지금. 오, 아, 왜 이렇게 비싸? 바가지다, 바가지다. 말은 몰래. 아, 고음 좋아요. 자, 자 여기서 이제 가격 흥정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한번 예. 보시면. 반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대.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살 거야? 너 사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럼 네가 해봐. 좀 밀어붙여봐. 자신감으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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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우, 노! 좁혀가네요, 좁혀가네요. 이렇게 어떻게 사? How much you want? Last price. Last price. 한 번만 더 해볼게요. Yes, last price. 15만. 15만. 그래, 그래. Yeah. Yeah. Only one. Only one. Okay. 오케이, 원가가 에이구. 얼마라는 거야? 완전 당했어. 졌어. 그럼 이게 얼마예요? 15라면 만... 한 3천 원? 만 3천 원. 3천 원? 형, 제가 봤을 때 이거 남는 거예요. 형, 내가 바가지 먹었네. 아, 미치겠네. 이거를 15만 원 주고 샀네, 내가. 왜 샀어? 형, 진짜 가보면요 다 사게 돼요, 진짜. 오, 오케이. 와, 이쁘다. 아, 헬로. 아, 시양. 아, 이게 뭐야, 이건.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와, 아, 정말 싸게 팔아요. 정말 너무 잘해요, 다. 90만 루피아? 와, 비싸다. 진짜 하나 해? 진짜 멋있다. 30. It's okay. It's beautiful, but too much. 근데 사실은 나는 이 그릇은 쓸모.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40만 오케이, 40만. It's okay, next. 40만 오케이, 이렇게 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는데 깎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면 깎아줍니다. 정말. 와, 20만 원인데 6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저게 팁입니다. 그냥 미련 없이 가세요. 10개로 살 수 있네. 이게 중요한 팁이에요. 아이,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를 15만 주고 했는데 저거 3개를. 태훈 씨 당했네요, 지금. 저 당했어요. 어, 이거 뭐야? 이 뭐예요? 오, 이쁜데, 근데? What is this? Yeah. 발리니스 의상입니다. 발리니스 사롱. 샬롱, 샤롱. 샬롱, 샤롱. 오, 이거 이쁜데요? How much? 300. Oh, no, too expensive. This hand woven. Handmade. Hand woven? Yeah, handmade. 풍산전. 네가 한번 깎아봐, 이제. 릴레이 스타트. 1, 2. 2에? I'm going. First time, 발리. Okay, okay. 27만으로 가자. 얼마야 그러면? 한 개. 우사. 야. 오케이. 뭐야? 아, 또 쉽게 했어. 너무 쉽게 했어. 2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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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치대. 아, 고치대 가고. 그 바로 얘기해. 아쿠 찐따 까무. 아쿠 찐따 까무. 야, 따리마 아쿠 찐따 까무. 예, 사랑합니다. 까무. 사랑합니다. 아쿠 찐따 까무. 아쿠 찐따 까무. 쇼핑도 했으니 또 나아가 봅시다. 목욕탕 갔다 온 남자들 같은데요? 그리고 우부다에 꼭 가야 되는. 어딥니까? 유기노 카페. 거기 한번 가야 돼. 어? 예, 이게. 유기노 카페? 저기도 몰라요, 사람들이. 안녕!
현우야. 네. 사실은 우리가 우부도 온 이유가 목적지가 여기였어. No, no. 이게 뭐 이상한데? 오, 저 이상하게 보인다. 뭐야? 보세요, 이게 다 공사장이지. 이게 뭐야? 이런 데가 진짜 달리라는 거야. 현지인만 아는 데. 갑시다. 그래요? 주택가입니다, 가오. 주택가. 주택가에서 형이 전에 살던 집을 찾아서 가는 거죠. 현우야. 아무... 어디 가냐? 길! 팀 길! 뭐야? 어? 아, 뭐야? 여기서 어, 길이었어? 왜? 자, 어머, 여기 길이야? 맞아요. 저기가 저기로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일단 이제 차는 이제 못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약간 돌담길 완전 좋지. 네. 자, 여러분들은 아슬아슬 발리의 돌담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유, 야. 길이 맞나 봐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맞아 여기.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렇다면 차로는 갈 수 없다는 거. 그치. 길이 너무 좁아요.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 아, 딱 두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좋다. 누나, 이리 와, 이리 와. 알겠어. 뭔가 납치당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 궁금해진다, 궁금해진다. 그죠. 누나, 와, 한번 봐봐. 하. 여기 경치가 좋네요. 묘하게 논이랑 야자수가 잘 어울리네. 저기 저 노란 야자, 익은 야자인가, 안 익은 야자인가. 눈이 초록색으로 가득하니까 편안하다는 거. 맞네요. 발리 오니까 눈이 편안해. 하지만 햇빛이 강하니 선글라스는 착용하세요. 여기는 진짜 어떨 때는 번화가고 어떨 때는 자연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전부. 진짜 너무 좋은 곳이에요. 뭐야? 우와. 뭐야, 또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네. 좀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 아니야? 네. 아, 여기 좋네. 나 따라오세요. 시니, 발리. 도착했습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은데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뭐, 맞습니다. 기다리다. 심지어 사람도 많습니다. 야. 야, 근데 진짜 좋았어. 우리가 하는 발리 느낌이랑 완전 다른 그림이네요. 여유라는 거를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와. 와, 좋네. 이게 진짜 우리 방송 보고서 바다, 바다, 바다 하던 사람들이 아,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 형이랑 오니까 발리의 또 다른 모습들?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았어. 너, 네가 아는 발리. 어, 나도 서핑도 할 수 있구나에 대한 그 신기함? 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고마웠어. 진짜. 예. 난 진짜 이게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라 되게 너무 좋네. 아, 엄청 아쉽다. 그치? 여기서 또 살다가 후리를 박는 거지. 사는 거야. 어, 사는 거예요. 살다가 다시 또 지칠 때쯤 나가서 서핑하고 그러다가 또 서핑에 지칠 때쯤 다시 들어와서 힐링하고 그러면 집엔 언제 가나? 안 가지. 아, 나도 안 갈래. 아, 나도 안 갈래. 와. 발리, 발리. 좋아. 안녕. 야, 홍대.
일단 마지막 그림은 네. 발리 되게 많이 가본 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 야 진짜 저런 데가 이거 있습니다. 뭐지? 그러니까요. 저도 발리 가봤는데 시장 빼고는 거의 다 처음 보는 곳이에요. 아예 그렇죠. 저런 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팀이 소개한 곳이 어디죠? 예, 알링알링, 코포랑 여기 유기농 카페. 유기농 카페. 예. 근데 여기를 가면 진짜로 예. 너무 좋아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맞아요. 아예? 특히 예. 유럽 분들이나 호주 분들이 맞아. 여행하러 왔다가 거기 너무 반해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 어디요? 있어요. 유기농. 거기 우부도 유기농 쪽에. 이게 감사합니다 자료. 예.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 원숭이도 약간 몽키 포레스트라고 우봇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곳이 그쵸. 따로 있거든요. 근데 알링알링 폭포 가는 길에 차 타고 가는 길 우연히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팁이에요. 사실은 몽키 포레스트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폭포 가는 길에 그냥 몽키들이 다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애들이랑 주고. 예, 주고. 예? 딱히 필요가 진짜 없겠네요. 많아요. 몽키 포레스트 갈 필요가. 예. 네네. 우봇 시장 흥정법은 좀 어떻게 무조건 그냥 반산다고 안 산다래. 그래. 그냥 안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티프는 뭐 예를 들면 시내 마트 같은 데서 가고 그런 기념품의 가격을 대충 보시는 게 좋아요. 맞아. 스캔을 하고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샀다면 정말 아하. 성공적인 쇼핑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외 관광을 하러 갔을 때 쇼핑하는 노하우가 뭐냐면 저렇게 시장이 있으면 바로 근처에 도매 같은 데가 있어요. 꼭 있어요 도매가. 우부 시장도 그 옆에. 도매시장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도와주신 홍우석 씨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얘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종 경기. 이제 경비를 알아봐야 됩니다. 빨리빨리 투어의 최종 경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항공권을 제외한 최종 경비는 1인당 총 49만 2천 원에 수정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니, 잠깐만. 서핑이랑 패러글라이딩 하고 최고급 리조트 묵었고 그게 많이 비쌌지.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서핑 연습비. 저 분위기 좋을 때 투표하죠. 자 여러분 최종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여행 다니면서 배울 게 많죠. 언어 문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움. 저는 발리의 에너지 덕분에 정말 두려움까지 이겨낼 수 있구나에 대한 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빨리 발리로 가십시오. 설교하시는 것 같아. 자, 나는 이 루트대로 여행을 가겠다. 설계하겠다. 가방을 싸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자, 전반전 점수보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네. 다음 주에 거 보시고 함께 결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누르셨길 기대해 보면서. 예. 자, 다음 주 배틀 트립 역시 배우고 오는 여행지 푸켓이죠? 네, 그렇습니다. 푸켓 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